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제34회 시험 대비차 이 교재,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예상 문제집 가지고 기출 문제 플러스 예상 문제를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이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다졌던 기본서의 실력과 더불어 이제 실력 다지기로서 이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곁들여서 정리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꼭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요.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신교재 가지고 목차를 좀 보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공법 목차 보시면 총 6개 개별 법률로 되어 있죠. 이 6개 법률 출제 문항수가 좀 다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12문제, 그리고 도시개발법령에서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건축법령 7문제, 주택법령 7문제, 농지법령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올해도 똑같은 비율로 출제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그리고 주택법령, 농지법령, 이것들을 좀 집중 공략해서 그 법에서 좀 점수를 얻어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전술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공법에서 60점 이상 획득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나머지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있죠? 여기에서는 반타작식 해야겠다. 이렇게 좀 작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이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8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1절 용어의 정의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22개 용어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수 있는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 좀꼭 함께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만 추려서 같이 할 테니까 그 점도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8페 보겠습니다. 8페 보면 1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 이 자동차 정류장은 종류가 바로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를 알고 있는가를 기출한 바 있죠. 이 자동차 정류장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교통광장, 5번이 답이죠. 교통광장은 광장을 세분했을 때 나오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5번이었던 것이죠. 이 자동차 정류장은 종류가 6개 있다고 그랬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공용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2번 보면 국토개발법령상 도시군계획사업이 나오죠. 도시군계획사업은 정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게 정의고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음을 꼭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름. 자, 이름을 보면은 그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 박스, 기역, 니은, 티귿 세 가지 모두 다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것이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개법에 직접 규정하였고, 규정에서 국토개법에 따라 그 사업의 시행 절차가 진행되죠. 그리고 다른 두 가지 사업은 다른 법률에 규정을 해 놓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둘,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셋.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꼭 기하시고, 그다음에 3번, 이 3번
유형의 문제가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기반서류 종류가 약 50여 가지가 있는데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시설을 추려서 7대 분류해 놓고 있다. 그래, 교통시설, 공간시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그 다음에 그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인데 이걸 짝짓기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그랬죠. 자, 보면은 기반시설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 중에 5번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것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고 바로 환경기초시설이죠. 환경기초시설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종류 다섯 개가 있으니까 암기를 해 두자 그랬죠.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은 우리가 물질을 쓰고 버림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자 해서 설치해서 이용되고 있는 기반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은 기반시설인데요. 환경기초시설은 다섯 개 있다고 그랬죠. 폐폐, 수소, 빗물. 이렇게 암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연상해서 뽑아내야 되지, 이렇게. 폐가 뭐냐, 그러면 폐차장. 또 폐가 뭐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가 뭐냐, 그러면 수질오염 방지시설. 또 수가 뭐냐, 바로 하수도. 하수도하고 하천은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천은 재해를 예방하자는 방제 시설이다. 그런데 하수도는 바로 환경 기초 시설이다 이거. 그다음에 마지막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철저하게 환경 기초 시설이다라고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해설이 잘 정돼 있죠. 보건 위생시설은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 이용되고 있는 그런 기반시설입니다. 세개 있죠.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장례시설, 장사시설, 그 다음에 도축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꼭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 이 국토개법령상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의 그 정의는 꼭 깨뜨리고 계셔야 되죠.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정한 게 용도직이다. 원스타 그랬죠. 그 위에 따라 필요하면 바로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바로 투스타인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위에 따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3스타로 지정되어질 수 있는 게 용도구역이다 그랬죠. 용도구역은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있다. 바로 필요하면 중첩, 중복해서 지정을 할수 있는 것이고 지정이 되면 그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바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강화, 적용, 완화,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용도 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은 용도 지구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 11페이지 보시면 적중 예상 문제가 나와 있죠. 예상 적중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국토개법령상 용어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개발 밀도가구역, 그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 용어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합니다. 특히 1번 개발 밀도가 위해서 포인트 강하냐 완하냐 이게 중요하죠. 강화 그게 포인트죠. 강화 맞고, 2번 아까 했죠.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3번 지구단위계획 아주 중요해요. 지구단위계획은 뜻이 아주 중요한데 포인트 일부냐 전부냐 일부다 이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 대해서 봐야죠. 일부지 전부하면 틀린다. 일부 맞고 마지막에 도시군관리 맞죠. 4번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냐? 도시군관리계.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맞죠. 5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계량 사업이냐? 도시군계획시설이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틀렸습니다. 자, 통과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2번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교법명상 용어당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업부터 미음까지 도시군계, 도시군계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 광역도시계 나와 있는데 자,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기업 봅시다. 도시군계에서 포인트, 도시하면 바로 도시군계할 때 도시는 어느 행정구에서 만들면 도시계획이란 명칭을 쓰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명칭으로서 팔도되어 있는 군지에서 만들면 군계 이걸 묶어서 도시군계 그래서 도시군계이라고 하는 것은 특관, 특특, 시 또는 군 그때 군은 광역시, 관악역 내에 있는 군은 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기업 보면 특관, 특특, 시군 그때 군은 광역시 안에 군은 죄 맞고 쭉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으로 구분된다. 이게 들렸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날리고 X치고 그저다 도시군기본계획 그래야 되죠. 그래서 기억 들렸고 니은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바로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언도 틀렸습니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의 공공용 시설과 행정청이 설치하는 뭐 주차장, 저수지 등을 말한다. 이게 바로 공공시설이죠. 그래, 공공시설의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말 주고 공공시설은 그래야 되죠. 자, 니은 틀렸고 디귿들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바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곤란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구요. 이것은 개발 밀도 관리계의 뜻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걸 갈펴치고 그저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그래야 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뜻도 꼭 아셔야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예외적으로서 예외죠. 이 말 중요하죠.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으로서 필요한 적이 있다 지정하죠. 필요한 적이 있다 지정해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여 지정 고시한 계획이죠. 그래서 바로 디귿도 틀렸네요. 자, 리을 보죠.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포인트.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였다만 수립한다. 전부가 나와서 틀렸죠. 그래서 전부 또는 그거 틀렸죠. 일부만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 도시군계획이 많다. 그 말인데 또는 전부. 전부 또는 그 말을 지어야 되죠. 일부만 남겨야 돼요. 그래서 리을도 틀렸네요. 미음.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시가 틀렸죠.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과. 그래,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개. 그래야 되죠. 광역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답은 없다.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들어갑니다. 13페이지 보면 광역개권과 광역도시계 나와있죠. 이 파트에서도 함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네요. 자, 먼저 1번 보죠. 국토교법명상 광역개권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 13페이지. 이 광역 객관. 지정하고 나서 광역 도시 기술을 하잖아요. 그래, 광역 객관 지정권자는 꼭 아셔야 돼요.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하고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밖에 없죠. 도지사. 꼭 아셔야 돼요. 그래, 국토교통부장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 도의사는 도후 관할구역 내에 따라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정권자는 직권으로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나갈 수 있죠. 지정 요청자는 뭐 시장, 군수, 뭐 시도사, 이네들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장, 군수는 도의사한테도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도 뭐 국토교통부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받아서 지정을 해 나갑니다. 지정을 해 나갈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 도의사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하죠. 지정한 목적은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 후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광역시를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데요. 지정하고 나서 통보를 해주면 통보받았던 국장한테 통보받았던 시도사는 공동으로 수립해서 3년에 국장한테 승인시한데 승인시 안 되면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되죠. 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국장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하죠. 또 국장과 시도사 공동으로 바로 협의해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의사가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주면 시장군수도 역시 3년에 광역도시 수립해서 승인시하죠. 승인시 안 되면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죠. 그때는 도의사가 수립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군수 이네들이 협의 거쳐서 도의사한테 수립을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도의사가 단독 수립해서 확정하죠. 이런 것들이 떠올려야 되고, 도시, 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나 수립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장관. 이런 것들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그 수립권자들이 5년마다 그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없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시도사 시장군수가 그 광역도시 수립에 나갈 때 협의해서 수립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도사는 단독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신청 받았던 도의사는 단도로 조정신청 들으면 일정 기한을 정해서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그때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중앙도시 심의를 거쳐서 조정 결과를 반영하면, 조정 결과를 통보해주면 시도사가 반영해서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시장군수도 협의해서 수립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독 공동으로 도의사한테 조정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받았던 도의사 단도로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일정 기한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 기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해주고 결과를 보내주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수립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 떠올라야 되죠. 공청회 개최할 때에는 바로 광역객권 단위로 개최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수개 권위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 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때 타당하면 반영을 해주되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이 필요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개최하지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죠. 13페이지 1번. 광역객권이 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광역객권이 둘 이상의 도의, 둘 이상의 도다. 그러면 예컨대, 자, 그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 그 양다리 걸쳐서 도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있다. 이 지역에
공간을 묶어서 정한다. 그때는 누가 정할까요?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광역회권이 둘 이상의 도후 관하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회권을 정했는데 틀렸죠. 이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지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죠. 2번 광역회권이 하나의 도후 관하구역에 속했다. 이렇게 하나의 도, 충청남도 안 했다. 뭐, 천안시, 아산시, 홍성을 묶어서 지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광역회권이 하나의 도 관악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광역회권을 지정, 변경한다. 틀렸죠? 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하면 되지, 국장과 뭐,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도지사가 이렇게 도의사, 충남 도의사가 자기 도후 관악에다 이 광역회권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도의사가 광역회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장후 그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원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틀렸죠. 자, 이 국토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요, 바로 도산하에 있는 지방도시원의 심의를 거칩니다. 지방도시원의. 지방도시원의 심의를 거치지 중앙도시원에는 틀렸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정할 때는 중앙도시원의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바로 중앙도시원회가 아니라 3번 지방도시원회 그래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회권을 지정하든 변경하든 절차가 같아요. 광역회권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든 지정했던 그 범위를 변경하든 절차 같아요. 지정하든 변경하든 같은데 그럴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시장, 군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원에 심각시한다. 틀렸죠. 지방이 아니라 중앙, 지방이 아니라 중앙도시원에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이나 도시사에게 광역회권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5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이다 틀린 거. 1번, 이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봅시다. 맞고 4번, 국토교통부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출발했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한다. 자,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때 수립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기초조사를 하죠.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런 공청회체는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이 도지사한테, 시도사한테 신부름을 시킬 수 있어요. 그네들한테 신부름을 시켰으면 해주라. 그러면 그 결과 알려줍니다. 자, 그래, 이렇게 공청 개최하고, 그 다음에, 시도의회. 의견도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무수 의견도 청취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자기가 확정할 때는 협심에서 확정하죠. 협의 걸치고 그 다음에 심의 걸쳐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해요. 이때 협의는 그 광역도시계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안상에 대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반드시 하시죠. 협의하고 심의를 주셔서 확정한 다음에 그 광역도시계획을 그 도다 그러면 도지사 도지사한테 그리고 여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를 해주죠. 송부해주면 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도지사 충남 도지사 충북 도지사 이네들이 받아가지고요. 이네들이 받아서 공부했다가 그걸 게재해서 공고를 하고
얘네들이 바로 시도사 얘네들이 받아서 우리 일반에게 열람을 제거하죠. 그래서 공고하고 열람은 이 시도사가 도로 시도사가 국토교통부장부터 송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시키지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마지막에 공고하고 열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은 광역도시국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한다 틀렸죠. 직접이 아니라 관할 그 시도사에게 송부해주고 송부받았던 시도사가 그 내용을 받아서 공부했다 그 내용을 게재해서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수록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틀렸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맞으니까 통과. 문제 3번. 광역도시기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지문 왜 틀렸을까? 조미를 강조했는데 지방이 아니라 중앙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중앙도시네 그래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회권을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원의 심의 거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도의사가 시장 또는 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 안 받고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도의사가 지정해서 뭐 아까 천안시 홍성군 그다음에 그 아산시 자기 도후 관할구역 내에다가 충남 도의사 지정해가지고 수립을 해나갈 때 이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도의사님 좀 수립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알았어 내가 수립하겠다 그래서 수립했다면 그때는 자기가 지정했던 장소니까 바로 자기가 협의 걸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서 공고 또는 열람을 제공하더라 하죠. 그래서 이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던 아까 보도했다 지정했다 하면 얘네들 수립했다면 공동으로 도지사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가 공동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 중에서 승인받아야 되죠. 여기요. 서울특별시 인창원시 경기도 한목부로 광역회권이 지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경우도 국토교통부장이 바로 자기가 지정했던 장소에 대하여 만약 이 시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했다면 스스로 그 정책서를 확정하지 못하고 지정했던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죠. 그런데 도지사 이렇게 지정했던 장소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면 되니까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 받지 않는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에 3번 보시면 3번은 맞고요.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이죠. 4번. 4번은 자 여기 이 충남 도의사가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을 대상으로 광역회권을 지정했다 이 자들이 수립했다 시장군수가 수립했다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지정권이 도의사한테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4번 틀렸죠.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는다 아니라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 볼까요. 3번을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회권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광역회권은 인접한 둘리상의 특, 광,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 하며 그 관할구역 일부만을 광역회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일부만을 포함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일부만 편입해서 여기까지가 광역회권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그 단위는 바로 구 단위로 잘라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단위로 잘라서 그리고 그 도의사가 광역회권을 지정할 때 군의 일부만 광역회권으로 편입해서 지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군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읍 단위로 잘라서 면 단위로 잘라서 여기까지가 광역회권이다라고 편입해서 일부를 대상으로 편입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6페이지 보시면 문제 4번이 나와있죠. 광역도시계획이다 틀린 그렇게 있죠. 자,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자,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없다 틀렸죠. 요청을 하면 같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드렸습니다. 5번 광역도시기다 틀린 것. 자, 틀린 것은 바로 4번이죠.
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자, 광역회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악에 걸쳐 있는 경우는 누구만 지정할 수 있냐? 광역회권을 국토교통부장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할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회권을 지정한다 드렸어요. 관할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회권을 지정한다 이걸 갈피로 쳐버리고 그랬다 국토교통부장만 지정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자, 6번 문제 볼까요? 6번을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이 틀린 건데 왜 틀렸냐?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계획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틀렸죠. 그때는 같은 도에 이렇게 충남도에다가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을 해서 시장,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구에 송보해주면 이 시장 군수가 만나서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의사한테 승인시장을 시 원칙이죠. 그때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승인시장 안 들으면 그때는 도의사가 또 수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도의사가 수립한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그거였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18페이지 1번 예상문제 광역 객관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3번이 틀린 건데 조금 전에 강조했죠.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 없다라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은 반드시 이렇게 둘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광역 객관을 지정해가지고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내용을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정책 조율할 때 어렵게 조류해서 광역도시 만들었습니다. 그건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라. 그러면 5년차 새롭게 당선돼서 들어왔던 지자체장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자기에게 자기 지자체에 이로운 그런 정책들만 자기 지역에 실현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정책 계획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수립했다면 바로 이것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 도시 군별로 수립되어 시행되는 그런 도시군 계획의 일종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다. 자, 우리 공법상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라. 5년마다. 그런 걸로써, 자, 국토계획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재검토 대상, 조금 전에 언급했던 도시군 기본계,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 그리고 성장 관리계.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없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두 개 있죠.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 그리고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 그다음에 그 주택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하나 있는데 리모델링 기본계
이렇게 이런 것들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도록 하는 계획들이다. 이거.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게 바로 이 국토개법상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 수립 시행은 5년마다 이것도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것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는가? 5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 주기는 5년마다다 이거 그리고 주의할 것, 이 국토개법상 광역도시계 있죠? 광역도시계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 없는데,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 해가지고 획득했던 정보, 그거 구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기초조사, 정보, 체계. 구축에서 운영할 의무를 가하고 있죠. 이때 이 정보체계 구축 운영할 때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몇 년마다 다시 정비해서 운영하는가? 5년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치들을 잘 헤아려 두시기 바랍니다. 제3절 도시군 기본계획 좀 쉬었다 하죠.